안녕하세요. 요리하는 남자 이특과 소문난 반찬 비법을 알려주실 황지희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이번 한 주 우리 선생님에게 건강하고 트렌디한 반찬을 배우고 있는데요. 뭐 저도 그렇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반찬 걱정은 이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주일을 배우시면 1년이 편하실 거예요. 네. 오늘은 엄마도 아이도 아빠도 좋아하는 반찬으로 고소한 소시지 채소 볶음과 상큼한 숙주 오이나물 무침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제 소시지 채소 볶음, 네. 소채보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야로 네. 많이 좀 널리 알려진 반찬이잖아요. 네. 아이들에게는 아주 맛있는 반찬이고 또 아빠들에게는 기가 막힌 술안주잖아요. 네. 근데 그 저는 아주 간편하게 집에 있는 양념으로 레시피를 만들어서 반찬을 끝까지 다 맛있게 먹을 수 있게 그 팁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예. 오늘도 기대하세요. 자, 그 팁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재료부터 공개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줄 오늘의 반찬 바로 소시지 채소 볶음과 숙주 오이나물인데요. 네. 자, 사실 이 소시지 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밥 반찬으로 많이 먹었던 네. 바로 그 소시지인데요. 네. 이걸 더욱더 맛있고 간편하게 또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기대가 네. 됩니다. 가장 쉬우면서 가장 맛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아, 예.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채소를 썰어줄게요. 네. 채소를 먼저 썰어주는데 파프리카는 씨를 제거하고 네. 보통 때는 이렇게 잘 안 먹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양파도 한 개. 요즘 햇양파 아주 맛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이제 재료로 썰어서 접시에 담을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삼각지게. 예. 사실 이렇게 듬성듬성 썰은 게 네. 요리하는데 부담감도 없고 네. 좋은 것 같아요. 크게 썰었을 때가 맛있어요. 어. 양파는 익으면서 단맛이 나니까요. 네. 양파도 볶아주시고 요즘 햇양파가 아주 맛있더라고요. 그다음 이제 색깔을 골고루 이제 넣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색을 만들었고 네. 그다음에 소시지. 네. 소시지 이제 칼집을 넣어줄 거예요. 칼집을 넣어주는데 그 소세지 특유의 향을 좀 제거를 해주기 위해서 끓는 물에 한번 데칠 거예요. 예. 그래서 칼집을 같이 네. 넣어주시겠어요? 칼집은 이렇게 칼집 이렇게 두 개만. 예. 그리고 이렇게 칼집 내주면 네. 나중에 익었을 때 예. 살짝 이렇게 말리는 뽑힌다 게 그러죠. 예. 예. 조금 더 정성이 들어간 소세지 채소 볶음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칼집 다 넣어서 이렇게 준비해놨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조림장을 만들게요. 자, 먼저 간장이 조금 들어가요. 한 큰술. 네. 그다음에 고추장. 한 큰술. 그다음에 굴소스가 있으면 좋죠. 굴소스 한 큰술 넣고요. 그다음에 물엿 넣고요. 그다음에 설탕. 설탕이 조금 들어가줘야 돼요. 예. 달달하잖아요. 그렇죠. 달달, 새콤, 매콤, 달콤. 그리고 이제 물. 너무 되직하니까 물 좀 넣어주고 그다음 케찹. 네. 케찹도.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마늘. 다진 마늘. 네, 다진 마늘 두 큰술. 다 이제 넣었고요. 네. 이제 준비됐어요. 이렇게. 선생님 정말로 여기 뭐 채소를 그냥 쑥쑥 썰고 양념장 있는 거 넣어서 쑥쑥 섞으면 네. 간단하게 되네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양념장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이 황금 레시피 잊어버리지 마시고 지금 꼭 한번 정리해 주셨다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불로 좀 이동을 하나요? 네. 예. 불로 가겠습니다. 지금 물이 끓거든요. 소세지 네. 넣겠습니다. 네.
데치는 건 어느 정도 데쳐주는 게 좋을까요? 데치는 거는요, 한 1분 정도. 1분 정도. 네. 선생님, 들어가자마자. 네. 아, 예뻐진다, 예뻐진다. 아주 예쁘죠? 예. 네. 예, 네, 이러면 이제 좀 기름기도 제거가 되고, 소시지 그 특유의 냄새도 좀 제거가 되고, 제거되고. 짠맛도 좀 빠지고. 예. 그래서 아주 맛있는, 짜지 않은. 사실 소시지는 간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네. 이 상태에서 그냥 케찹 찍어 먹어도 맛있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뭐 밥 반찬으로도 괜찮아요. 네. 근데 더 맛있게 하는 방법. 더 맛있게. 자, 이제 지금 건져낼게요. 이 특시가 아주 칼집을 잘라서 예쁘게 됐습니다. 저 어렸을 때 그 도시락 반찬으로 네. 이렇게 소시지랑 김치랑 해주시면 네. 저 이것보다 맛있는 게 없었어요. 자, 이렇게 뜨거운 물에 한번 데쳤고요. 네. 그 다음에, 자, 이제 채소를 볶을게요. 네. 자, 불을 올려서 팬을 달군 다음에, 자, 식용유를 두르고요. 다 같이 넣고 볶아줄게요. 네. 이렇게 뭐, 소세지 채소 볶음에 네. 채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네. 평소에 잘 먹지 않았던 채소들도 네. 잘 먹을 수 있겠네요. 네, 소세지하고 이렇게 피망이나 파프리카하고 이렇게 가서 싸서 드시면요. 네. 아주 맛있어요. 맞습니다. 아삭아삭하고. 아이들한테는 뭐 밥 반찬과 간식으로 네. 네. 어른들에게는 또 술 안주로서. 예. 도시락 반찬으로도 괜찮아요. 그쵸, 예. 네. 요즘 그 소시지가 네. 제가 찾아보니까 뭐 여기에 뭐 치즈가 들어간 것도 있고, 네, 있더라고요. 할라피뇨가 들어간 것도 있고, 다양한 뭐 취향에 따라서 섞어서 하시면은 네. 더 맛을 더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제 뭐 지글지글 소리가 나죠? 이때 채소는 네. 좀 색이 변할 때까지 볶아주는 게 좋나요?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색이 변할 때까지 하면 안 되고, 네. 지금 양파가 가상자리가 투명해져요. 지금은 탁하잖아요. 예. 근데 투명한 색이 됐을 때 소금 뿌리고 버무려서 건드시면 돼요. 네. 덜어내시면 돼요. 자, 지금 양파가 바깥자리가 투명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소금을 좀 넣어줄게요. 네. 소금을 넣으면은요 색이 고유의 색이 유지가 돼요. 아. 네. 근데 또 너무 오래 볶으면 수분이 나오면서 색이 누렇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오래 볶지 않아도 되고 또 생으로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접시에다가 꺼내 놓고요. 이제 거의 끝났어요. 선생님 이거 그냥 할 때 네. 굳이 안 꺼내고 한 번에 다 이렇게 때려 넣으면 안 되나요? 네. 한 번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 이 식감이 너무 익어서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 먼저 조림장을 넣고 한번 끓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 넣고 버무려 주면 돼요. 그러면 윤기가 나면서 색은 색대로 살리면서 아주 먹음직스럽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끓여 주면은 맛이 전체적으로 어우러지면서 케첩의 신맛도 조금 날려줄 수 있어요. 불 줄이지 마시고요. 불 줄이지 않아야 윤기가 유지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예. 손님 오셨을 때도 좋아요. 다른 반찬 많이 안 해도 돼. 그렇죠. 후다닥 만들 수 있으니까. 큰 접시에다가 듬뿍. 네. 손님 오셨을 때 네. 소시지만 이만큼 해가지고. 옛다. 자, 지금 끓거든요. 이 정도 됐을 때 이제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자, 소시지 넣고. 야, 부침하네요. 네, 아주 양이 많아요. 4인 가족이 많은 반찬 아니라 한 두세 가지만 놓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양. 자, 선생님 저는 그 완성 접시를 미리 준비해 놓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 완성됐습니다. 네. 선생님 정말 뚝딱하고 만드시네요. 이쁘죠? 네. 예. 사실 이거 나가서 시켜 먹으면 네. 이거 만만치 않은 가격이거든요. 그렇죠. 네. 접시에 옮겨 담겠습니다. 네. 뭐 불이 약한 상태에서 오래 볶게 되면은 이제 채소의 수분이 계속 나오고 이제 흐물흐물해져요. 그래서 센 불에서 좀 빠르게 볶아내는 것이 포인트예요.
오늘은 저희가 양파랑 피망을 넣었지만 네. 집에 뭐 짜투리 채소라든지 네. 뭐 다른 해산물류도 함께 들어가도 맛있을 것 같아요. 해산물류를 넣으시게 되면 네. 데쳐서 그냥 흐리릭 한 3초만 볶아준다 생각하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다가 자, 통깨도 조금 넣어줄게요. 네. 예쁘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소시지 채소 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정말로 세상의 마상에 쉽고 맛있는 소시지 채소 볶음을 만들어 봤고요. 자, 계속해서 아삭한 숙주 오이나물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숙주나물은 저 사가지고 오시잖아요. 네. 그러면 까만 비닐봉지나 좀 어두운 색에다가 담아서 냉장 보관을 하셔야 색이 안 변해요. 아. 예, 그 지금 이제 산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좀 아주 싱싱한데 하루만 지나도 금방 색이 변하니까 예, 관리하실 때 조금 검은 비닐봉지에 싸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되고 지금 400g의 숙주를 씻어가지고 체에 받쳐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한번 데치는데 물이 지금 끓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물로 가서 지금 물이 5컵이 끓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간을 하지 마세요. 아, 간을 하지 않아요? 네. 보통 파란 채소들은 간을 해서 그 파란색을 유지를 하거든요. 네. 근데 숙주는 간을 소금을 넣고 숙주를 데치게 되면은 숙주가 질겨져요. 아. 예, 삼투압에 의해서 예. 숙주가 좀 질겨지니까 그냥 맹물에 데치세요. 자, 지금 물 센 불에서 끓고 있거든요. 네. 자, 이렇게 몇 분 정도 데쳐주는 게 좋나요? 지금 이제 화력에 따라서 다른데 2분에서 3분 정도 이렇게 데치고 나면은 비린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져줄게요. 네. 지금 이렇게 건져서 찬물에 한번 샤워를 시킬 거예요. 그러면 숙주나물이 탱글탱글해요. 아삭아삭하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데친 숙주를 이렇게. 너무 편하다 이거. 와. 네. 편하죠. 네. 물만 미리 받아놓으면. 그리고 톡톡톡 쳐서. 예, 톡톡톡 쳐서. 이제 숙주는 다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네. 여기 양념장 만들고 네. 숙주 오이 나오니까 오이 썰고 네. 톡톡톡 하면 끝나는 거네요? 네, 다 끝났어요. 간단해라. 오이를 소금으로 물질러서 씻고 네. 지금 아주 오이 상태가 좋은데요. 양 끝을 잘라서 혀에다 대보세요. 오이를 잘라서 혀에 대보라고요? 혀에다 대봐가지고 네. 오이의 쓴맛이 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혀에 대봐서 오이의 쓴맛이 돌지 않으면 그냥 어서 썰어서 쓴맛이 도나요? 맛있을 것 같은데. 네, 요즘에 오이 맛있어요. 네. 그래서 오이를 0.5 정도 두께로 썰어서 보통은 이렇게 돌려깎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오늘은 돌려깎기 하는 것보다 이렇게 씨까지 같이 어서 썰어가지고 채 썰었을 때 드시는 분이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왼손잡이시잖아요. 네. 요리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전혀 없어요. 아, 전혀 없어요? 네. 근데 네. 제가 이제 요리할 때 이제 칼질 하잖아요. 그럼 옆에 아무도 안 와요. 부딪히니까. 예, 뭐 큰일 날 줄 알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썰어서 불에 담고 소금을 네. 한 작은술 정도 이렇게 절여가지고 네. 5분. 5분. 둔 다음에 물에 헹구지 말고 네. 체에다 받친 거. 예. 그래서 예.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네, 미리 준비해서. 슬쩍만 짜세요. 꼭 네. 짜지 말고. 꼭 짜면은 이게 그 멍이 들어요. 아, 오이도 멍이 들어요? 예, 풋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그시 이렇게 짜주세요. 지금 이렇게 짜주지 않으면 나중에 무칠 때 또 간이 들어가면서 좀 물기가 더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이 정도만 해서 준비해 볼게요. 그리고 양념장? 예, 양념장을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나물에다 바로 계량해서 넣지 말고 섞어 가지고
넣고 버무리시라고. 맞습니다. 예. 그렇죠. 진간장 두 작은술. 예. 그다음에 멸치 액젓 두 작은술. 감칠맛 나겠네요. 약간 한식인데 약간 동남아스럽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네. 그리고 파. 그다음 마늘. 그다음 그 깨소금이 들어가요. 네. 두 큰술. 네. 깨 빻은 거, 통깨 말고. 네. 그래서 잘 섞은 다음에. 깨소금을 넣는 이유는 고소함도 주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수분을 조금 잡아주려고 제가 넣는 거거든요. 그리고 맛술 한 작은술. 네. 그래서 다 됐어. 이제 버무리기만 하면 돼요. 아, 그럼 큰 불을 들여야겠네요. 네. 자, 사실 뭐 양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염도는 얼마나 맞춰야 하는지, 나물 양념장은 사실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대로만 따라하시면은 쉽게 뭐 오이나물, 숙주 오이나물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데친 숙주가 굉장히 탱글탱글하죠. 예. 네. 그래서 끓는 물에 뚜껑을 닫고 삶는 것이 아니라 한 2, 3분만 데쳐서 찬물에 한번 샤워한 다음에 체에 받쳤다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오이. 네. 되게 담백해요. 자, 양념을 숙주하고 오이 위에다가 넣고. 네. 바락바락 김치 버무리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살살. 살살만 버무려주고요. 너무 세게 하면 풋내가 나죠? 네. 풋내가 나기도 하고. 네. 숙주가 이제 계속 이제 열에 의해서 이제 숨이 죽어서 수분이 빠져나오죠. 그래서 오래 버무리지 않고요. 그냥 양념만 섞이는 정도가 되면 접시에 담을게요. 네. 역시 홍고추도 익히지 않고 바로 먹는 채소다 보니까 양념이 다 어우러졌을 때 홍고추 넣어줄게요. 참기름하고요. 네. 자, 생각보다 물이 안 나오죠? 네. 자, 그다음 홍고추 채 썰은 거 넣고요. 그다음에 참기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래 손에서 버무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반찬은 만들어 놓고 두고 먹기보다 무쳐서 바로 드시는 게 바로 좋아요. 바로. 예. 담을게요. 네. 아, 향이 정말 고소하네요. 네. 네. 아삭아삭하고요. 다이어트식으로도 좋아요. 비벼 드셔도 아주 맛있어요. 통깨만 뿌려주고 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숙주 오이나물도 함께 완성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 반찬 고민이 조금 덜어지지 않을까 또 생각이 좀 드는데요. 바로 우리 소시지 채소볶음과 숙주 오이나물을 만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또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와, 선생님. 상큼한데요? 상큼하고. 그리고 사실 슴슴할 줄 알았는데 적절하게 간이 배어 있으니까. 네. 입맛이 더 확 도는 것 같아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 네. 그 뜨겁고 뭐 자극적인 음식보다도 이런 음식들이 많이 땡기게 되거든요. 네. 야, 요즘 같은 날씨에 좀 잘 어울리지 않을까. 오이가 있어서 시원하고. 6월에 딱 드시기 좋은. 네. 반찬. 입맛 없을 때. 네. 사실 오늘 밥 먹고 싶고 뭐라도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네. 이것만 그냥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렇게 드시기도 하고. 고추장 넣고 참기름 넣고 밥 비벼 드셔도.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고 맛있겠죠. 자, 비빔밥을 해 드실 때 이거 올려도 좀 더 맛있겠네요. 네. 그쵸? 네. 어머나.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야로 알고 있는 소시지. 네. 채소볶음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한번. 달콤할 거예요. 선생님. 네. 이 소세지 채소 볶음에 네. 케첩도 들어가고 네. 고추장도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너무 달기만 하면 반찬으로서 먹다가 네. 좀 물릴 수가 있는데 네. 이게 딱 들어갔을 때 달콤함과 매콤함이 팍 터져서 식욕을 더 자극하지 않나 또 생각이 들고 네. 양파도 그렇지만 사실 이 피망을 딱 먹었을 때 이 네. 피망에서 수분이라고 그러죠. 네. 물이 그냥 쫙 퍼지니까 소세지를 한 개 먹고 두 개 먹고 세 개 먹어도 이 피망과 함께 먹는다면 몇 개가 들어가도 목이 메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채소를 많이 먹을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이거 밥 반찬으로 좋고 간식으로 좋고 정말 술안주로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 어제 오늘 조금이나마 반찬 걱정 없어지셨나요? 예. 자, 여러분들 이번 한 주는 저희가 여러분들의 반찬을 꽉꽉 채워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일도 좀 선생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이태규 전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보세요. 오늘의 요리, 소시지 채소볶음과 숙주 오이나물을 다시 살펴볼까요? 소시지 채소볶음은 먼저 피망, 양파, 파프리카는 큼직하게 썰어주세요. 소시지는 먹기 좋게 칼집을 내줍니다. 간장, 고추장, 굴소스, 물엿, 설탕, 물, 토마토 케첩, 다진 마늘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끓는 물에 소시지를 넣고 1분 정도 데쳐줍니다.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양파, 파프리카, 피망을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소금을 섞어준 뒤 볶은 채소는 빼내줍니다. 팬에 양념을 넣고 끓이다가 소시지, 볶은 채소를 넣고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은 뒤 송송 썬 쪽파, 통깨를 올려주면 소시지 채소볶음 완성! 숙주 오이나물은 우선 끓는 물에 숙주를 넣고 2분에서 3분 정도 데쳐주세요. 데친 숙주는 체에 받쳐 찬물에 담가줍니다. 오이는 채 썬 뒤 소금을 넣고 5분 정도 절여주세요. 절인 오이는 물기를 꼭 짜줍니다. 진간장, 국간장, 멸치 액젓, 송송 썬 쪽파, 다진 마늘, 깨소금, 맛술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 숙주, 절인 오이, 양념장, 채 썬 홍고추, 참기름을 넣어 버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접시에 푸짐하게 담은 뒤 통깨를 뿌려주면 숙주 오이나물 완성! 오늘의 요리, 소시지 채소볶음과 숙주 오이나물로 가족들의 입맛을 사로잡아보세요. 다음 시간엔 쫄깃한 식감이 매력적인 오징어 감자조림과 카레 향이 솔솔 나는 감자채 볶음! 기대 많이 해주세요!